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장을 보러 가요. 오늘 물가 대탐험. 근데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같이 볼 거죠? 일단 시장 가보고, 여기 우먼스 마켓이라고 시장이 있거든요. 과일이나 야채 좀 많이 파는? 거기랑 저희가 자주 가는 마트가 두 군데 있는데, 리들이랑 빌라.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리들은 독일 거고, 빌라는 오스트리아. 여기 자체 마트는 없는 것 같고, 그거 두 개를 쓰는데, 오늘은 빌라를 가볼 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티켓을 해야 되네? 그렇네. 일단 티켓을 사고 그러자. 지금 돈을 넣으라는 거야? 6초 안에? 맞아. 실패. 안 돼. 집어넣어. 심플하네요. 근데 한 번에 두 개는 못 사네. 그니까. 엄청 정직해. Cancelled.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짧아 진짜. 상남자의 나라. 오케이 준비됐어 나 이제. English. Cash. 언어도 안 중요해. 그냥 누르고 돈 넣으면 돼. 고고. 고고. 찍는 건가?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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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야. 여기 염치 같냐? 이렇게 나 없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없어 보였어. 그래서 저희 시장 먼저 갈게요. 시장 네네네. 갑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뭐? 어제 산 옷. 아 맞다. 바로 찾겠지. 와 진짜 넓다. 와 왜 이렇게 웅장해. 오호. 지하철은 또 깎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 그냥 나가네. 괜히 좀 멋있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우와 이거 트램 진짜 낡았다. 그니까 감성이 달라. 감성이 여기 오니까 우리 동네 있는 데랑 좀 다르다. 건물들이 근데 좀 더 예쁘지 않아? 좀 더 옛날 스타일이야. 옛스럽다. 가서 뭐 사지? 가서 야채 과일 좀 사자. 어때? 그래? 여기 또 토마토랑 오이 먹어줘야지. 토마토 그릭 뭐 스타일. 아 그릭이 아니야 불가리아 스타일. 아니 토마토가 뭐 몇 가지 있다며? 토마토만. 근데 먹어봤는데 모르겠지 않아? 차이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약간 식감이 조금 다른 그 정도? 여기 사람들은 구별하겠지? 뭐 얘는 샐러드, 얘는 샌드위치. 아 그런 종류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엄밀히 하지 않을까? 잘 모르네. 아 시장이 양쪽에 있구나.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거구나. 어디부터 가볼래? 왼쪽부터 가보자. 그래. 왼쪽이 뭔가 좀 간판이 메인 간판 아니요 저기. 그래요. 뭔가 전통 과자 같은 거 파나? 아 그래 한국 시장처럼 진짜 그런 거다. 옛날 과자. 신기하다. 돌아가 볼까? 야채 파는 대로? 재미없어 여기. 재미없대. 너무해. 아니 볼 게 없잖아. 볼 켜? 아니 주인 씨 볼 켜? 빨리 가자. 이거지. 오케이. 아 많이 철수하셨다. 오이. 역시 오이랑 토마토가 많다. 그러니까. 체리. 키로에 3.5레마. 확실히 짜다. 왜냐면은 어제 세일해서 한 5레프였거든 키로에. 아 그래? 확실히 싸네 진짜. 얼마 살까? 500g? 아니면 그냥 1kg? 1kg 좀 많나? 감도 없어. 1kg 살까? 그냥 1kg? 체리 상태 어때? 아 별로 안 좋긴 하다. 1kg는 사야 500g 먹겠는데. 아니면 딴 데 가볼까? 완전 천물에 사면 엄청 싱싱하겠다 다. 그치? 근데 파는 게 다 오이 양. 그치? 품목이 다 똑같아. 이거도 많이 먹는 거 같아. 이거 그 마트에서 봤잖아. 저기에 속을 채워가지고 팔더라고요. 밥 맞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워서 먹는.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요거트에 넣어 먹자. 와. 여기 과일 전문이네. 복숭아 요거트에 먹자. 요거트에 다 넣을 생각. Hello. What's this? 340. 오케이. 마트보다 싼 거 같은데? 우리가 고르는 거야. 다 맛있겠다. 상태는 다 좋다. 그니까. 흥이 많으셔. 나도 흔들게 되네. 650. 340, 650? No. Together. 싼데? Thank you. Thank you. Bye bye. 현지인의 픽. 할아버지 듀오. Hello. Four, please. 800원? 헛웃음이 나오네. 이 정도면은 트램비 쳐도 싼데? 마트보다? 오늘 좀 더워서 트램 탄 거고 사실 걸어놔 20분 걸리거든요.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Bye. 갑시다. 오빠 바나나 안 사? 오빠 바나나 아저씨잖아. 저 바나나에 미친 사람 아닙니다. 오빠 아니야? 맞는 거 같던데. 사실 여기 옆에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좀 비싸요. 한국 식재료가.
근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물류가 잘 안 닿으니까 우리 포르투갈에서도 비싸게 샀었어. 거기서도 막 다른 유럽 나라에서 들여오고 이런 거라서. 맞아. 한식 싼 곳은 동남아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동남아는 쌌는데. 근데 동남아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 한식 먹을 그래, 겨를이 없었다. 저 K푸드로 모십니다. 예. K푸드입니다. 한인마트가 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아? 아니, 아시아마트가 아니라? 보이시나요? 비비고? 근데 비비고 비싸서 못 먹었어요. 생각보다 비싸. 다 죽었어 이러면서 왔는데. 그니까. 그리고 손님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 손님. 와, 김치는 아직 있잖아. 우리 그때 산 거. 김치 아직 있고. 우리 양념류를 사야 돼. 비싸다. 구운 고춧가루. 아니, 조미용? 아, 진짜 비싸네. 근데 이거는 이거지고 다녀야 돼. 간장. 이런 거? 진간장. 이게 더 싸다. 싼 거 살까? 제일 싼 걸로 사면 될 것 같아. 우리 그것도 먹었잖아. 뭐. 리들 PB 간장. 그러니까 유럽 간장도 먹었는데. 근데 재료 진짜 다양하다. 웬만한 건 다 해먹을 수 있겠다. 돈이 문제지. 깻잎, 괜히. 아, 이거 알지. 간장 깻잎. 나 이거 진짜 알지, 좋아하는데. 알지. 어떻게 해? 얼마 나왔죠? 이렇게 해서 75,000원 정도 나왔어요. 떡이랑 어묵이 비싸도. 어묵도 비쌌어. 어묵이 25레프니까 2만 몇천 원? 2만 원? 어묵값 레전드다 진짜. 어묵 2만 원이야? 진짜 비싸네. 어묵 아껴 먹어야겠다. 어묵 넣지 말자 이제. 아무튼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진짜 우리가 이용하는 곳 사실은. 사실은 여기는 이벤트고요. 특별 이벤트고.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요거트. 확실히 다양하다. 지방이 많이 들어간 게 맛있습니다. 한 10% 정도. 맥시멈이 10%거든요. 꽉 찬 게 맛있더라고요. 10%가 제일 맛있어요. 5%가 거의 최선인 것 같은데. 5%랑 4.5%까지 나누는 이 사람들 진짜. 10%? 10%.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아, 이 디자인이. 그리고 훨씬 비싸. 두 배야. 아. 5% 먹을까? 잘 보고 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풀어서 다 보여드릴게요. 예. 갑시다. 좋아요. 집으로. 예쁘다. 그니까. 트램 얼마야? 2레바. 1인당? 자, 집에 왔습니다. 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만큼은 시장에서 산 거고, 이런 가공식품은 마트에서. 시장에서 과일당 먹어 6,500원. 진짜 싸다. 그치? 근데 마트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58.27레프. 보이시는 이만큼. 근데 문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번역기를 돌려봐야겠네요. 일단 찍어볼게요. 이게 언어가 진짜 문자가 커. 알파벳이 아니면은 진짜 못 알아듣겠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니까 일본살이랑. 스시라이스가 3.15레플입니다. 500g.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살이 1kg에 좀 비싸구나. 4레프 정도 했거든요. 좀 비싸네. 근데 여기서 밥을 막 많이 해서 먹질 않아갖고 유럽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빵 사이에 햄 끼워서 점심에 뭐 해먹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이거 저희의 추억의 과자거든요. 사실 이거 뭐 아시나요 혹시? 이게 어떻게 알아? 뭐 아실 수도 있지. 아 맞네. 여행 가서 맞네. 아 우리 이야기를 아신다는 줄. 뭐냐면은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그리스로 갔거든요. 산토리니에서 호텔을 두 군데를 예약을 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호텔에서. 근데 맞아. 그 주인분이 엄청 유쾌하고 거의 삼촌처럼 해주셨어 거의. 나는 영어로 그렇게 웃긴 사람 처음 봤어. 엄청 유머 넘치고 진짜 계속 배 잡고 웃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게 자기네 가문 뭐 이름이라면서 이걸 기억해달라고. 파파도 플러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념품으로 사가야겠다 이러면서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 했는데 아저씨가 이만큼 막 주신 거야 선물로 또. 맞아. 저희 집 인테리어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와 소품으로 쓰고 있어요. 통도. 이게 3.89레프. 다음은 스텔라. 저... 파스타. 카펠린이면 이게 진짜 좋은 꿀팁입니다. 꿀팁 들어갑니다. 네. 이거 사리용이에요. 된장찌개 이거 사리로 넣어보세요. 끝내줘. 끝장나. 아, 이거 소면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그 소면 넣으면은 전분기 퍼져갖고 죽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면인체로 남아있어요. 얘가 2.35. 그 다음에 어머 물이 끓고 있어요. 계란 떡볶이를 해먹을 거라서. 계란은 일단은 하나를 넣을게요. 두 개를 먹어야 되니까. 네. 또띠아 브레드. 이게 3.49. 총 4장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
이거는 칠면조 햄인데 이게 많이 팔더라고요. 닭이나 돼지보다는. 이걸 그냥 사서 먹고 있어요. 많이 팔아서. 샌드위치에 그냥 넣어 먹으면 돼요. 뚝딱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가 5.89. 거의 한 주에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랄까. 그래서 먹어줘야 됩니다. 네. 이거랑 계란밖에 안 먹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에 양배추가 1.41. 어, 양배추 싸다. 어, 그러게. 양배추 많이 먹어야겠다. 어, 양배추가 뭔가 여기 해외 다녀보니까 만능 야채더라고요. 어, 진짜. 양배추 있으면 웬만한 걸 다 볶음이나 떡볶이도 넣고 할 때 제육에도 넣고 진짜 맛있어. 어. 그다음에 크림치즈. 이거는 샌드위치에 발라 먹을 거. 5.69인데 할인해서 3.99. 뭐. 오, 할인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할인폭이 크다. 저희는 이게 있을 때 할인 들어간 거 사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다음에 코카콜라 1.64. 1리터에 1.64입니다. 거의 뭐 전 세계 물가의 지표 같은 존재죠. 이제 빅맥 지수 아니고 콜라 지수라고 해야 돼. 나쁘지 않네요. 비싼 축은 아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빵 하나에 0.69. 저희 점심에 이런 거 사다가 그냥 샌드위치 만들어 먹거든요. 이거에 이 햄에 맞아. 크림치즈에 맞아. 치즈 그리고 고다치즈 4.99. 제가 보여드릴게요. 4.99. 밀카. 이거는 남편이 과자 계속 사달라고 해. 근데 이게 솔직히 저도 너무 맛있어요. 이 브랜드 진짜 믿고 먹는 브랜드? 그리고 그 나라 마트 가서 PB 상품 보잖아요. 다 이거 짝퉁이에요. 뭐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똑같은 PB가 되게 많아요. 다 따라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아 이거 할인됐네? 원래 3.19거든요? 근데 2.19로 할인. 오, 꽤 할인했었네. 얘도. 아, 얘도야? 어, 얘도 똑같이 할인. 얘도 할인. 그러면 PB 상품 가격에 사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차이 나더라고. 맞아. 그다음에 아홉밤 액 4.39예요. 원래 4.39. 6.39인데 세일해서 4.39입니다. 어, 주의하실 거. 할인 안 하면 진짜 절대 못 살 가격이다. 비싸. 너무 비싸. 한국도 이 정도 하나? 한국이랑 계란 가격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떠난 지 좀 됐으니까 혹시 아니면은 피드백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억하는 마지막 가격은 한 10개에 3,600원? 7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 다음에 스파게티 치킨. 아, 이게 농심에서 나온 라면인데 저희가 1레프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찍힌 거 보니까 하나에 2.35레프야. 가격표가 업데이트가 안 됐었나 봐요. 매대. 이거는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다시는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이걸 먹느니 차라리 신라면이 3레프대여서. 맞아요. 그걸 먹고 말지. 그리고 아, 이거 요거트. 지방 5%짜리 아까 보셨죠? 1.89. 불가리에 오신다면 10% 추천드려요. 비교해보세요. 진짜 저 세상 고소함이야. 진짜 맛있어. 마지막으로 잼. 여기 잼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안 먹어봤는데 저희가 다른 잼으로 이만한 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고 이거 산 거예요. 이렇게 조합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어쩌면 요거트를 많이 먹는 나라라서 잼이 발달한 걸지도? 라는 걸지도? 나의 추측?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58레프. 싸진 않네요. 근데 물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중간 지점에 있어. 장보기는 싼 거보단 조금 비싼 축이고 외식이 조금 싸죠. 어,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는 해먹는 거랑 사먹는 거랑 병행을 하고 있어요. 사먹는 것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장보는 것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물가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 치우고 떡볶이를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남편이 사실 어제 떡볶이를 저희가 라볶이를 사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떡볶이를 자기가 직접 해먹어야겠다고 해가지고 떡볶이 재료 산 거예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지금 직접 뛰러 왔습니다. 몸부는 중. 떡볶이 완성. 그리고 우리 완성. 잘 먹겠습니다. 면부터 먹어야지 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다. 와, 대만족. 어머,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너무 더웠어. 더워서 그랬나? 원래 여기 날씨가 되게 선선했거든요? 근데 요즘 급 더워졌어요. 근데 원래 보통 이런 숙박업을 하면은 에어컨 트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 아주머니는 계속 만날 때마다 이제 더워질 거니까 에어컨 틀 준비하세요. 꼭 틀어야 된다고. 근데 집주인분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그게 느껴져.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리뷰를 잘 받아야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있는 동안 잘 지내야 된다. 우리가 얘네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느껴져. 근데 에어비앤비 살아보면 A급, S급 호스트들도 결국 매뉴얼대로 하는 거거든. 3일에 한 번엔 내가 시트를 갈아주기로 내 정책을 정했어. 그럼 그걸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도 사이클 안 돌아도 해줘야 되면 해줘. 그 마인드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너무 맛있다. 디저트 타임. 아까 산 베리랑 복숭아랑 요거트. 좀 많아요. 400g이야 하나에. 근데 이게 기본 사이즈야. 엄청 대용량 아니면. 맞아. 이거 아니면 1kg. 어.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언뜻 보면 치즈 같아. 우리 이건 안 먹어보지 않았어? 이 브랜드는? 먹어봤어 사실. 먹어봤어? 정확히 먹어본 제품이요. 자 여기 덜어서 듬뿍 담고 남편은 큰 컵. 네. 다 먹을 거야? 다 먹어버려. 요거트 좋아하시나 봐요? 아 요거트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신혼여행도 그리스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별로 안 드시던데. 여기에 잼을 타야 됩니다. 아 이걸 떼면 개봉된 거. 그치 그치. 줘. 저는 운동해서 요즘에. 김소연 씨 팬이에요. 근데 이거 좀 잼이, 그 잼이 아닌데? 좀 달라? 우리가 먹은 그런 잼이 아닌데? 과육이 없다? 어. 잼은 여러분 리들 가서 사는 걸로. 실망이야. 나 이거 생으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이렇게 큰 거. 한번 먹어봐. 나도. 치얼스. 맛있는데? 엄청 맛있다. 와, 엄청 상큼하다. 와, 갑자기 사진 찍게. 요거트가 넘치려고 해. 더 이상 뭘 넣을 수는 없어. 난 그냥 따로 먹으려고. 따로 먹어. 아 그래? 아 저 말아먹는 거 좋아해서. 하나 얹어서. 근데 이거 먹으면 유산균 안 먹어도 되나? 이중인 거지? 투머치는 아니고? 아니면 당분간 먹지 말까? 매일 이렇게 자주 먹으면? 요거트를 저희 맨날 먹거든요 사실. 이게 설탕이 없어요. 잼을 넣어 먹어서 그렇지. 잼을 안 넣으면 어떤 느낌이면 좀 약간 짠 느낌에 가까워요. 시큼해. 그래서 잼을 넣거나 과일을 같이 먹거나 그렇게 먹으면 디저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리에 넣으면 그냥 그대로 요리 재료가 돼요. 오이 얹어 먹어도 맛있고 오이랑 토마토에. 맞아. 아무튼 제 입에서 아무튼이 나왔다는 건 영상이 끝났다는 얘기. 오늘 물가랑 장보기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재밌으셔서 댓글, 애매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